오케이, 슬큰지. 아, 이제 DC께 인기가 상당하다. DC께 많이 높네. 다들 유미 만들려고 DC께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노래 부르지 뭐하냐고 물어보면 뭘 할 말이 없네. 아무튼 오늘은 9.21 패치 꿀덱을 한번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큰지? 이거 알아맞춤. 자세히 봐보자. 자세히 보니까 보이거든? 자세히 보면 보여요, 님들. 모르겠지만 이거는 곡궁이야. 아쉽군. 아, 파란색. 아, 파란색 안에 파란색 있었네. 아, 연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뜨지? 오늘따라 연운이 잘 뜬다. 눈물을 흘리는 날인가? 내 시험 점수가 눈물을 흘린다는 말일까? 이거 3원. 그래, 원래 제가 알아요. 딱 맞추는 능력이 있거든. 좀 능력자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솔직히 약간 기업 비밀인데 좀 보여요. 그냥 모르겠어. 막 그냥 보여. 그냥 마치 이런 느낌이지. 3초 후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 바로 3초 후의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이게 좋은 능력인가 아니면 안 좋은 능력인가. 로또 번호도 못 사. 하지만 나는 3초 후의 미래를 알 수 있어. 이게 바로 BF가 뜬다는. 오니? 이게 무엇이던가? 오니 오니. 일단은 연승할게요. 아쉽게 만들 아이템은 없습니다. 일단 뭐 주는 대로 갈 거고 딱히 집착하면서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저 집착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 뭐로 가도 이기면 장땡이라 이 말이지. 그러네. 복싱을 배우면 메이웨더 뺨 못 때릴 것 같은데. 하드웨어가 딸리잖아. 3초 후의 미래를 알아도 극복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 베인이 왜 이렇게 잘 뜨죠? 베인한테 3타 터지면 아마 차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율은 딱. 아, 또 불치 많아. 이 판 요즘 왜 이렇게 불치가 많니? 불치 배치합니다. 4, 5, 6, 7. 4, 5, 6, 7, 8, 90. 고민된다, 고민돼. 이성이 많고 여기 나는 대신에 귀족. 아, 허리 돌려서 이겼다. 역시 허리. 나 여러분, 남자는 허리예요. 컴퓨터 할 때 딱 바른 자세로 게임을 해야 됩니다. 안 좋은 자세로 하면은 자 컬이 금방 나빠져가지고 나중에 후회해요. 베인이 팔면 나와. 베인이 팔면 나오고 팔면 나오고 팔면 나와. 미치겠네 벽어. 밀당하나? 나 이제 질 때가 됐어요. 이제 이길 수 있는 덱이 없는데. 이길 수 있는 덱이 없어요. 끌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오히려 귀족이 끌려서 괜찮아. 어? 여기 이길 것 같은데요? 와우, 귀족이 기가 막히게 발렸다잉. 데마시아의 영광은? 곡궁을 초밥집에서 일부러 연패해서 가져가는 것보다 그냥 요행을 바라는 게 맞는 것 같아. 한번 떠주기를. 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찰대 갑니다. 드디어 나왔다. 각이 왔다 왔어. 여러분 이게 정말 큰일 났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리롤 하면은 베인 삼성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정차를 할 것 같아 이러면은. 베인 삼성이면은 아니면 바루스 거르고 애쉬 베인. 아, 나 이거 아무리 봐도 베인 삼성 각인 것 같은데. 착각일까? 이거 이제 여기다가 뭐 그 구인수 주고 용발 줄 거거든요. 리롤함 조져볼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베인이 6마리 잡힌 시점에서는 충분히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 가렌도 어차피 2성 찍어야 되고. 레벨업 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도전 취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쟁여놔볼까? 뜰 것 같기도 한데. 10원은 10원은 있어야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10원은 아껴놓을게요. 아 이거 뭐야. 아니! 아니 이거 콤보 뭐야 이거. 이거 사기꾼인데 이거? 와 이렇게 진다고? 서풍 블리츠 콤보에 당하다니 억울하다. 아니 왜 이렇게 잘 뜨는 거야? 이럴 거면은 루시안 2성을 찍었으면 안 돼요. 돈 낭비가 좀 심한데? 애매하네요 뭔가. 다 잘 찍혀 이상하게. 아싸리 베인을 포기하고 바루스 약간 애쉬 2정찰로 가는 방법 있고 4정찰로 가는 방법 있는데 진짜 애매하긴 하다. 뭐야 뭐야 이거 그냥 수운으로 갈까? 수운으로 가자. 죽은 채로 있으라. 사정찰은 좀은 맞는데 이렇게 잘 뜨면은 많이 베인 삼성 찍는다는 전제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전제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조금 저세상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록이 더 나을 것 같아. 애쉬는 삼성 찍을 거라서 수은 하나만 줘도 될 것 같아. 완제품으로 나왔으니까 이거 쓰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쓸 레가 없어 애쉬한테 안 주면. 이 수은은 음전자랑 장갑인데 이게 완제품 뜨면은 그러니까 템 두 개 뜬 걸로 인식이랑 비슷해가지고 아이템 낭비되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썼어요. 이런 판단 하나하나 중요하지. 원소? 아 근데 브랜드가 없는데. 아싸리 갈 거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좀 고민을 했을 때 아싸리 원소 정찰로 약간 전환하면 괜찮거든요. 빙하도 있고. 기정이냐 원정? 기정이냐 원정이냐인데 원정을 할 거면 베인을 갈아야 돼. 원정을 할게요. 원소 정찰대를 할게요. 아, 피 나왔어. 펠레도 아니고. 지금은 이게 더 세겠다. 연운 처리할 수도 있어. 브랜드한테 주면 되니까. 그래도 나름 불치 대비는 했거든요. 와 근데 수은 갔는데도 데미지가 쌀벌하다. 반피가 달았네. 일단은 공인수 갈게요. 뭐로 가도 빠꾸 없이 가자. 공인수로 확정을 짓고. 문제가 아트 안 쓸 거거든 근데 결국. 레벨업해서 7렙에서 찾을 거예요. 원소를 찾고 갈 건데 원소를 쓰면 3자리잖아? 그러면은 원소 3자리? 정찰대 2자리? 그럼 5렙이거든? 그럼 아트 써도 되겠다. 아트 살게요. 이블린은 지금 사면 안 되고. 아니면은 이기사를 넣을 수도 있어. 이기사 아니면은 사악마 7레벨에 원소까지 끼고. 차라리 진짜 베인을 믿고 했어야 됐나? 믿음이 부족했나 믿음?
아 뭔가 아꿈아꿈하게 진다. 아 뜨네 근데. 일단은 이건데 여기에 이제 이기사를 넣을 거냐 사악마를 갈 거냐인데 가인이 있으면은 사악마를 가도 되는데 가인이 뽑힐까? 그게 문제인데요. 레벨업하고 해보죠 일단. 아 애매하다. 이럴 거면은 9레벨 사정찰이 나은데 진짜 진짜 9레벨 사정찰이 낫걸. 이게 어쨌든 핵심인 이게 있고 가져가 볼게요. 7 8레벨에 이거 바로스 2성만 3성만 찍고 8레벨에 이거 킨제 써야 될 것 같아. 유령으로 어쨌든 되게 안정성이 생겼어요 지금. 어느정도 아 최소한 뜰건 떴어. 뜰게 필요했던게 애쉬성이랑 세주안이 정도인데 더는 굴리지 말죠. 이거 근데 킨드는 나중에 다시 찾는게 나아. 지금은 이자 너무 영향 많이 받아서 살고 나중에 다시 찾죠. 이거 킨드 넣으면 배치가 케넨을 바깥으로 빼야 되더라고. 아 이게 불치 수운이 있는데 상관이 없는 게 불치 쓰는 사람들이 마공이 있어가지고 수운이 있어봤자 마공 당해서 끌려. 그래가지고 배치가 꼬이네요 또 계속. 오케이 이블린 점프도 못했다. 아 효자다 효자. 우리 바로스랑 애쉬 효자다. 8레벨에 킨드 잠깐 놓고 9레벨에 결국 카이사 넣으면은 조합이 완성될 것 같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용 일단 BF를 먹어서 1번 템이 일단 가엔이에요. 세주안이 가엔이고요. 일단 이걸 집을게요 BF를. 근데 결국 이게 BF 곡궁이나 딴거 쓰면 결국 바루스의 거학이나 아니면 나중에 카이사한테 거학 줄 수도 있어. 좀만 굴릴까? 아니야 참아 워워워. 아니면 이거 두개 빼도 돼. 이거 두개 빼고 세주한 2성 찍으면 이거 두개 빼고 사정찰 가도 돼. 다 일성딸이라 솔직히 쓰는 의미 없어. 야 케넨이 쓰는 사람이 많아서 2성이 찍힐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케넨이. 내가 봤을 때 아까 브랜드도 쓰는 사람 많았어. 사악은 브랜드도 1성이고 바루스 그러니까 사악을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악마들한테 템이 있어야 되는데 악마들한테 템이 없어요 하나도. 지금 애쉬한테 다 줬잖아요 세주안이랑. 그러면은 이 덱 약간 근본적인 거는 결국에 내쉬거든. 아 여기 있으면 안 돼. 찢는다. 이렇게 아트 피해서 자리 옮겨야 돼요. 아트한테 머리 맞으면 터져요. 이것도 아마 졌을 거예요. 아트 안 피했어요. 크게 졌을 거예요.
이게 왁구를 계속 봐줘야 돼. 왁구 체크해가지고 비킬 건 비켜야 돼. 뭐 브랜드도 안 뜰 가능성 있어. 일단 바루스 삼성 브랜드 여기도 쓰고 있고 여기 쓰고 있고 여기 쓰고 있고 나 쓰고 있고 여기 안 쓰고 있고 3명, 상위권 3명이 브랜드를 쓰고 있네. 이게 불치랑 암살자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거시기 하네. 바루스한테 그거 하나만 주고 싶은데. 이온 충격. 이러면 써야지. 이러면 써야지. 가인이 앞에서 버텨줘야 돼요. 9레벨에 카이사 들어가면은 깔끔하긴 해요, 조합이. 근데 9레벨 가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세주한 2성이 있어야 돼요. 9레벨 갈 기트를 세주한 2성으로 해야 돼. 킨드? 킨드 써야 돼. 애니비아? 애니비아가 차라리 낫거든. 애매하다. 근데 사정찰은 버프 안 받아서 그냥 그게 그건데. 네, 이거 봐봐. 다시 생각해볼거야. 이거 빼면은 뭐 할 수 있어? 사기사? 3메이지 안되나? 아 3메이지도 안돼. 유미가 있으면 되는데. 근데 케넨이 있어야지 약간 암살자 대치하기 좋아서. 아야 아니 사빙할걸. 아 잠깐만. 아 일찍 말해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이걸로 가자. 미산드라 다시 케넨 가를게. 내가 생각했을 때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왜 늦게 말하셨어요. 아 진짜 옮기자. 미안해 모데카이저. 널 옮기지 못했어. 아이 자꾸 아트록스가 왁구를 들이대가지고 도망쳐야 돼요 이거. 안 도망치면은 진짜 무조건 집니다. 야 핵심이 빙하 할 때 핵심이 무조건 세주한이가 얼리는 동안 패는 거라 세주한이 2성이 무조건 지켜야 돼요. 구렉 갑시다. 이거 리롤 안 걸리고 구렉 갈 거고 케넨 리산으로 갈고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빙하? 빙하도 좋아. 빙하도 좋지. 먹을 게 지크 아니면 빙하인데 비싸잖아? 일단 카사스. 에잇 빙하 먹어. 케넨 쓸게요. 에헷.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했던 미래를 보는 능력. 여기서 빙하를 챙길 거라는 미래를 보는 능력. 아 비싼 나왔네. 케넨 쓰면 되지. 아 이걸 미래를 보는 능력이 또 나중에 이온이나 하나 나와라. 네, 카이사 브랜드 공에 녹을만 한데. 아, 진짜 사기다. 오! 보여줘! 세주하니! 보여줘! 파세 그만 당해!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왜 저? 억울한데? 육빙은 에바고 어차피 무조건 카이사 넣을 거라 베인이나. 배치만 신경 쓰자. 아트록스 얼굴만 피하면 돼. 여기 만났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 이렇게 가면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브랜드 띄웠어요 일단.
이렇게 대기 약한 거는 약간 배치로 이렇게 때워야 돼요. 이렇게. 아, 이온 내가 딱 말하니까 이온을 보는 미래. 오늘 아주 닥터 스트레인지야. 약간 서풍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 약간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 서풍을? 예상하면서 제일 최적의 장소에 두면은 그래도 상대할 수 있어요. 만일 이제 배치를 한다면 랜덤이야. 그러면 이 자리에 배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는 브랜드도 띄우고 여기는 카이사도 띄우니까. 그럼 여기에 두는 게 제일 좋겠죠. 여거를, 바루스를. 이거 그리고 애쉬가 중앙으로 진출해도 딱히 상관없거든요. 판테온? 애쉬 삼성가? 근데 지금은 애쉬 삼성 못 봐. HP가 너무 부족해. 그니까 두 번째 거 띄울 거예요. 근데 서풍 맞으면 어쩔 수 없어요. 서풍 맞는 건 어쩔 수 없고. 불치도 계산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길 것 같은데? 브랜드 띄우고. 아트록스 왼쪽으로 돌고. 이긴 거 같죠? 그 다음 상대 생각해보세요. 여기 안 만날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긴데, 여기는 브랜드를 띄워야 되고 여기는 카이사를 띄워야 되거든요. 아마 카이사를 만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봤을 땐. 그럼 애쉬를 초가스 궁극기 어차피 안 맞긴 한데 왼쪽에다가 킨드레드로 보호해주고 임하면은 이거 그대로 가면 되거든? 아, 카이사 위치 바꿨다, 그 자식. 근데 어차피 서풍이었네. 킨드 궁 쓰면 이긴다. 근데 상대방도 이렇게 배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잘 가시고요. 그 다음은 아마 용을 만날 거예요. 용 상대로 배치할게요. 이 케넨이 솔직히 쓸모 없거든. 지금 남은 조합 상대로 원수가 딱히 의미는 없는데. 여기거든. 그러면 브랜드는 가장 먼 대상한테 궁극기를 써. 여기 안 만난다는 전제로 게임을 할게요. 브랜드를 띄워야 되고 배치를. 이렇게 하면은 나쁘지 않거든? 브랜드 공 쓰면 바로 죽어요, 유령 때문에. 이제 바루스 삼성이랑 후반이 좀 나쁘지 않아. 근데 여기는 카서스 뜨면 모르겠다. 이게 카이사가 없네. 지크도 좋아요 지금. 근데 덧발톱이 제일 좋아. 얍! 육빙하까지는 굳이 안 노려도 될 것 같아. 삼정찰이어서 센 거는, 그니까 시너지가 정찰의 지착 말고 약간 여러가지 짬뽕으로 잘 있어서 그래요. 스턴이 걸린다고 생각해보면은 아트록스 스턴이 낫나? 누가 스턴 걸리는 게 낫지? 일단 여기 상대할 거야. 자, 브랜드 띄웠고요. 이게 애니비아 있어서 나름 대처되거든요. 후방 딜도 브랜드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여긴 이겼고 이제 보아 상대가 문제죠. 카서스 이건 띄웠네. 이거는 카서스 띄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카서스 궁 쓰면 조져서. 이거 배치는 좀 아까. 그래야지 세주안이한테 궁극기 쓰면서 이제 카서스 궁을 막을 거거든요 아마.
끝났죠. GG. 완벽해. 넌 최고야.